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고의 언니가 진행자예요. 맞아요, 제고의 언니. 오, 제고의. 제고의 언니. 제고의 언니라서 오늘 혹시 진행자를 맡게 제고세요. 되었습니다. 요러시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김치찌개를 진짜 맨날 먹는 것 같아. 아니, 이번 브이로그 보니까 언니 활동하면서 두부래 김치찌개를 25번 먹었다면서요? 근데 진짜 아침마다 먹었으니까. 맞아. 그니까 아니 근데 안 이거 질려요? 진짜야. 은지 그치? 우리 진짜 아침마다 진짜 맨날 먹었어. 아니 잠시만. 근데 25번이면 우리 5주 활동했잖아요. 7일 중에 5일을 활동했는데 그러면 5 곱하기 5면 25이지. 그럼 매일 먹은 거네요, 진짜? 출근할 매일 때마다? 먹었어. 그러니까 아침은 김치찌개. 언니 진짜 그 정도면 미야와키 김치찌개로 이름 바꿔요. 네. 미어와 김, 아니 진짜. 근데 나는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두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두부만 언니 먹는 게 알아? 김치찌개가 아니고 두부찌개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아니 이름이 언니는 어려서 그냥 두부찜을 시켜야 돼. 나 그냥 이제 활동면도 두부로 할까 봐. 미야와키 미스라피 두부.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피면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쿠라를 좋아합니다. 두부 언니 이제 두부 언니예요. 근데 요즘 김치찌개 말고 또 빠진 음식이 있잖아요. 감자 바로 뒤에 저거 카레를. 아 근데 저희는 아못 먹었거든요. 쿠라 언니랑 말해 제가 왜안 먹었었는데. 먹었어? 왜안 먹었어? 거기까지 밥 가서 별로 안 샐러드 끌렸어. 먹고. 아니 그때는 진짜 저희는 다른 걸 먹었죠. 다음에 맛있어. 가서 꼭 먹어볼 거예요. 샐러드. 근데 은채 씨가 저 카레를 보고 100번 먹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카레를 365일 중에 100일 동안 먹을 수 있는지 카레만. 에 100일? 강하지. 와, 어떻게 완전 가능. 생각하세요, 다들? 완전 가능이요. 아니, 나는 사실 김치찌개도 365일 있으면 300일은 먹고 있잖아. 진짜 미안해. 365일 동안에 저는 진짜 가능할 듯. 그래서 나 진짜 그 하나에 그치면 진짜 그거만 계속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런 완전 것 가능. 같아. 매실도 완전 맨날 가능.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은 김치찌개, 점심은 카레, 저녁은 닭가말이? 근데 아니 언니랑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저거를 먹어보면 진짜 안다니까요. 진짜 아니 카레 진짜 원래는 식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 카레 주아는 그거 근데 카레 먹어본 적 있어? 없어요. 근데 저는 유명한 없어요. 거예요, 저 카레가? 이게 뭔가 그런 것그 같아요. 일본에서 방송국에서 준비해주신 그런 도시락 있잖아. 거기서 제일 유명한 도시락. 야, 진짜 우리도 다음에 먹어보자. 차은우도.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니까 이거 진짜 근데 그걸 나는 100일 그 동안 먹을 생각만 수 들어있는 있다고? 게 아니 이거 먹어보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아니 근데 진짜 100일 동안 먹는다고? 100일 동안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먹어보면 달라진다니까요. 불가능. 전 불가능. 불가능? 주아 불가능. 가능해요? 가능해요. 에? 저거네.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근데 카레 100일이죠. 가능할 것 같아요. 100일? 근데 전류를 좀 다양하게 먹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아, 카레도 여러 새우도 맛이 먹고 있잖아요. 오늘은 미프 카레. 새우, 소고기. 다음날은 맞아. 돼지고기 카레. 다음날은 아, 야채 카레. 저는 김치 있으면 가능해요. 잠시만, 나 카레 먹고 싶어졌다, 갑자기. 나도. 카레 와, 저거 진짜 맛있지. 맛있다니까. 아, 카레 오케이. 이제 저희가 또 회의를 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아, 어우. 뭔가 카레 지금까지도 회의한 느낌인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항상 논쟁이야. 이런 재미가 정신없어. 이게 항상. 진행자가 아, 말이 힘드네요. 그렇게 많아 우리? 그러니까 팬분들께 아이디어를 받아왔습니다. 오, 오늘 회의 주제는 좋아요, 팬분들. 짜잔. 뭐야? 저거 많이 1위는 봤는데. 넥타이를 어디다 매야 될까요? 에이, 이거, 이건.
꿀 언니부터. 아니 그냥 이거는 그 밑에에서 해야죠. 이게 밑에 키린도 잘 보이고 싶잖아요. 우리 뭐 의상 입을 때도 조금 여기가 열어 있으면 좀 예쁘게 보이잖아요. 길게. 키린이 여기서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 너무 팝업해 보이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보이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키린도 완전 밑에 이렇게 매야죠. 은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에? 네? 반대요? 왜요? 여기다가 매는 생각. 왜? 답답해. 아니 뭔가 딱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여기다가 하면은 뭔가 대롱대롱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딱 목 예쁜데요? 그럼 너는 목걸이 찰 때 턱 밑에 차나요? 제가 기린인가요? 기린도 목이에요. 이거는 제 기린의 목이에요. 맞아, 네, 기린은 목이 여기 가 끝까지 목이야. 네. 아니 목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행자님은 개인... 이렇게 목. 오늘 진행자님 그러면 앞으로 은지는 목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로 해야 돼요. 앞으로 은지 씨는 오늘... 목걸이 할 때 여기도 차실게요. 오늘 진행자님을 개취 존중 안 해주시나요? 아 존중합니다. 급한 뒷수습. 존중합니다. 아, 제가 진행자니까. 네, 그럼 다음 윤진 씨. 저요? 저는 두부두부 씨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린도 춤을 춰야 되지 않습니까? 춤을 춰야죠. 네? 근데 춤을 춰? 넥타이를 여기다 매면 아이솔레이션 어떻게 합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아이솔레이션 해봐요. 기린이 아이솔레이션. 너무 답답해. 누가 그럼 내려서 해야지. 어? 맞지 않아? 좀 이렇게 시원시원해. 기린한테 방금 아이솔레이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매야 또 이렇게 머리도 돌리죠. 어? 기린도 예술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아,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진행자. 네, 그럼 지아 씨. 저는요. 저도 밑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넥타이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상대방이 아닌가? 아, 다른 사람? 몰라. 다른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너무 높아서 해주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밑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이런 저도. 깊은 배려심의 뜻을. 네. 카팀장 역시. 역시. 최고의 언니 씨는요? 역시. 저도 지아랑 비슷한 이유로 밑에다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린이 어떻게 직접 넥타이를 매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네요. 기린이 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들어서 자기 넥타이를 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혼자 맬 수 없어요. 어떡해. 그래서 누가 매줘야 된다는 말인데 기린 목까지 이렇게 위까지 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에 그렇게 누가 해줘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죠. 사랑하는 기린이 그래서 아래에 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린의 목이랑 저희의 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위에다 매면 여기에 매는 거예요. 맞아요. 스타일을. 기린도 사람인데. 아니지. 기린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린은 기린이에요. 사람 아닌데 기린도 예뻐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넥타이 여기랑 매는 거랑 똑같아. 이거는 맞아요. 생긴 게 다를 뿐이지. 4대1이네. 저 하나 의견이 있어요. 네, 강팀장. 의견이 있는데 근데
키린 프사 찍잖아요. 프사를 찍는다고 키린. 프사를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여기 찍으면 넥타이가 안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러네. 무슨 소리예요? 증명 사진 얼굴 안 나오는 프로필이겠죠. 증명 사진 일리 있어. 그죠. 그래서 저도 좀 흔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스크린도 셀카 찍을 때 우리도 찍잖아. 근데 여기 근데 있어. 안 보여요. 맞아. 근데 우리는 기린처럼 목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목걸이를 여기다 차는 거지만 기린은 목이 이따시만하기 때문에 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러네. 아니면 잠시만요. 합의를 해봅시다. 중간에서 만나요. 그러네. 여기가 되잖아요. 투표 아닌가요? 투표? 목걸이 여기다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보이기도 중간에서 하고 중간에 차요. 보이기도 중간에 하고 할 수 있기도 하는 곳에 하는. 근데 한번 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아까 사진 한번 봐줬대요. 제이거의 언니님 이게 여기에 하는 게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남자 뜨잖아요. 남자 리얼이 작게 보여요. 어디 하는 게요? 여기 하는 게요? 아니요. 그게 좀 아니요. 뭔가 커 보여요? 뭔가 왼쪽 목이 여기 할 때는 뭔가 하이웨스트 바지를 맞아. 그런 느낌. 근데 아니, 오른쪽은 뭔가 로우웨스트 목걸이를 그래서 뭔가 비율이 적게 보여요. 어 그러네요. 이게 위에 차는 게 목이 더 길어 보이네요. 아니 남친과 잘 나와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예예예. 예, 예. 기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이 여기다가 차나요? 넥타이를? 여기다가 차죠. 홍술장! 설득력 있어? 감사합니다. 이건 좀 어렵다. 인정?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요? 내가 한번 기린이 돼볼게요. 근데 거기가 여기다가 차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 기린 같지 그렇다. 않아요. 몰입이 안 돼요. 아무튼 그럼 넥타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이뻐 보이려고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찰 거면 이왕 목이 길어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차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인정. 작아 보이는 거기요. 인정해요. 여기요. 저도 그쪽 가겠습니다. 네. 저도 그쪽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3대 4대 1이었는데 만장일치가 되버렸습니다. 역시 홍 실장이에요. 역시 홍실장님 많이 발전하셨군요. 역시 영원하십니다. 많이 발전하셨어요. 설득력이 많이 생겼어요. 최고예요 언니님. 네? 그거 위버스에서 이름 바꾸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많이 얘기해주는데 왜 안 바뀌었어요? 변경 왜 안 하신 거죠? 너무 고민돼가지고 너무 고민돼가지고 아직도 못 바꿨어요. 우리가 추천해 주실래요? 한 개 어때요? 추천? 그럼 한 개 한 명씩 추천해 볼까요? 엉덩이는 한 개. 엉덩이는 한 개요? 김 엉덩이는 한 개. 김덩이. 김덩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 저는 김잡채원. 김잡채원이요. 김잡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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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김잡채원이요? 뭔가 기분이 나쁜데. 잡채원 언니는 잡채. 왜 김잡채원이죠? 언니는 김채원 그 잡채이기 때문에 김잡채원. 맞아요. 아, 난 좋아. 김재원 그 잡채. 야, 꽂힌다. 그 잡채원. 어,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잡채가 있기 때문에. 뭐야? 제좀 뭐야? 제좀 누가 말려봐. 아 이게 잡채. 왜? 나 못 봤어. 이거 앞머리가 잡채래. 최고의 언니. 최고의 언니 좀 어때? 최고의 언니. 응, 최고의 언니. 최고의 언니. 나도 최고 언니 좋아. 최고야. 그리고 체인턴. 체인턴? 김인턴. 아, 인턴. 인턴 컴퍼니 아니면
오, C1 어때요? C1. 아, C랑 원? 원. C1. 제원. 아. 근데 팬분들은 채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채채? 내가 항상 채채라고 부르는데. 채채 윤지원 리버스 이름이 젠젠 아니야? 젠젠. 젠젠. 오, 젠젠 채채. 젠젠 젠젠 채채. 아, 나 쿠쿠. 쿠쿠 젠채 젠채. 쿠쿠 젠젠 채채. 오, 귀엽다. 오, 그리고 제구의 언니를 그 소개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 우와. 맞아. 맞아요. 제구의 언니를 소개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와, 나도 바꾸고 싶다. 나도 추천 받아야지 오늘. 끝나고. 너. 오케이. 은채형 홍홍. 은채는 채채. 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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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싫어요. 아, 싫어요. 저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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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 카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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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주주. ZU. ZU. 주주. 그러면은 이왕 바꾸는 거 다 바꿉시다. 다 같이 바꿔요. 다 같이 바꿔요. 이거 끝나는 이미 바꿨으니까. 리버스에. 네. 좋아요. 닉네임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네. 좋아요. 이러다가 또 까먹지 말고 꼭 바꿔주세요. 최고의 언니. 가기 전에 우리 메론빵 드시는 미사 씨 한번 봐주시고요. 미사. 미사 아니잖아요. 미기 맛있게 먹고 와. 맛있게 먹어요. 미아와 김치찌개. 그럼 저희 다음 회의 때 또 만납시다. 좋아요. 안녕. 바이. 바이.